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배춧잎 한 장 만지기 어려운 상인들의 현실. 날이 갈수록 뜸해지는 소비자들 발걸음에 장사할 의욕마저 꺾일 때가 많은 모양이다. 일단은 아무리 예쁘고 싸게 해놔도 손님이 들어와야 눈으로 보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트에서 다 사고 이 시장은 들어오지를 않아.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가 시에서 잘못된 거지. 왜냐? 시장을, 재래시장을 살리려면은 그런데 마트를 내주지 말아야지 허가를. 마트는 좀 몇 년 됐습니다. 근데 그 연안부도 쪽에 또 마트가 생겨가지고 타격하는 타격을 모두 입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려워요. 주부님들이 5시 반부터 7시 그 피크예요, 사실은 시장이. 근데 내가 여기서 딱 보면은 거의 한 사람이다, 거의. 이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서 좀 서민들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죠.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로. 시장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빈 점포. 문 닫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 둘 주인을 잃어가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시장 인근에 급격히 생겨난 대형 할인마트가 화근이 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한 개가 입점함으로써 시장 내 150개 점포가 폐업, 약 550명 이상의 상인이 실직했다. 우리가 시장 경제 아닙니까? 다양한 유통업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결국 경쟁력이 약해졌다. 할인점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심지어는 전자상거래 등등 엄청나게 그 좀 현대적이고 고객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재래시장이 경쟁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재래시장과는 달리 명절 대목을 맞은 대형 할인마트.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밤에 이제 많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 시간까지 열지 않기 때문에 마트를 이용하거든요. 일단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불편하고 차편도 잘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해갖고 편안한 데로 오고 있어요. 이미 대형 할인마트로 기울어진 서민 경제의 무게중심.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지만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과연 그뿐일까? 또 지저분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일단 이런 데 오면은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 화장실이요. 왜? 장 보다가 급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너무 사람도 많고 사람 많은데 화장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좀 상품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가게 같은 것도 좀 그렇겠으면 좋겠고 사람 안 나와 마트에서 사 먹은 사람들은 왜 그럼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마트에 가서 사다 먹은 사람들이 여기 뭐 하러 이런 데까지 오겠어? 해나고 전화하면 착착 갖다 주고 그렇고 뭐 저기 고기 한 근 사고 배달해 주요 그러잖아. 여기서 누가 배달해 줘? 지역 경제의 초석이었던 재래시장이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면 이것은 시장이 소비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른 소비문화 형태는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60, 70년대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린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기관과 관련 학계층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상당수였다. 먼저 브랜드 상품을 찾거나 카드 결제를 원하는 등
소비자들의 변화된 욕구를 따라가지 못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차 공간이 미흡했다. 낙후된 건물과 비위생적인 시설물을 방치한 곳이 많았다. 상인들의 점포 경영 교육과 마케팅 인식이 부족했다. 대형 할인마트와 비교했을 때 그 시설과 서비스가 열악했다. 이렇듯 다양한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위기에 선 재래시장.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아시아 두 번째 경제대국 일본의 재래시장은 어떨까? 17세기 초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네덜란드와 교육을 시작하면서 일찍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도쿄. 우리보다 반세기나 앞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40년 전 우리 재래시장과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제도약에 성공한 일본의 시장들. 우리 재래시장과 어떻게 다를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재래시장의 모델이 되는 오사카의 한 시장을 찾아가 봤다. 오사카 번화가 텐만구. 텐진상이라 불리는 1100년 된 사찰이 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그 중심에 자리한 텐진바시스지 상가. 약 400년 전에 생겨난 시장답게 곳곳에 오랜 전통이 숨어있다. 특히 이곳 상인들은 한 건물에 점포와 주거지를 함께 두고 생활하며 긴 세월 시장을 지켜온 터줏대감들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엔 가업을 이어받은 점포가 많다. 덕분에 상인들 모두 시장에 대한 애착심이 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